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저 거기 2에 41번부터 한번 보면 여러분 그저 그 문제를 푸는 요령인데 뭐를 푸는 요령? 문제를 푸는 요령. 여러분 제가 잠깐 보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거 없이 그냥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문제 풀면 점수 60점 넘어가기 힘들다. 문제를 푸는 요령은 무조건 문제 읽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읽으면 안 되고, 일단은 그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주소, 문제의 주소, 이게 중요하다, 이게. 뭐의 주소? 문제의 주소. 공부했으면 공부 안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한다? 푼다. 읽어서 푸는 거고, 공부한 사람은 읽어서 풀면 안 된다. 읽어서 풀면 일단 시간 내에 다풀 수도 없을 뿐더러. 자,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해라고? 합격이라고 강의하는 것이지 떨어지라고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읽어서 풀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주소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그 41번 같으면 그죠? 41번 같은 문제 주소가 어디고 무슨 매매고? 이중 매매잖아요. 무슨 매매? 이중 매매. 42번은 무슨 공정? 불공정 하면 이미 문제 주소가 되면 예를 들면 41번 같으면 이중 매매. 이중 매매는 몇개 있노? 두개 있잖아요. 유효한 거와 몇 조? 103조 무효의 이중 매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그 이미 그 문제 답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읽고 있다. 읽고 있으면 일단은 문제 푸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못 맞춘다. 왜? 출제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빨려 들어간다고. 출제하는 사람은 시험을 맞추기, 여러분이 맞추라고 낸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하라고? 틀리라고. 근데 틀리라고 냈는데 안 틀렸다? 뭐 합격. 틀리라고 냈는데 틀렸다? 어떻게? 실격하는 거지. 그게 막 읽고 있다. 읽으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건 문제 뭐를 가지고? 주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전부 다 성인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식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 자기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지금은 옛날 학교 다니던 형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42번 같으면 뭐, 104조. 무슨 공정? 불공정. 그러면은 여러분 딱 제가 설명하면 이거 딱 금방 푼다. 저하고 풀면 금방 푸는데 혼자 하니까 왜 틀리냐? 이거에서 그렇지, 읽어서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에 배운 게 조금 남아있는데 그 읽어갖고 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요 104조는 요 거는 경솔, 궁합, 무경험, 현재의 불균형. 현재의 무슨 균형? 불균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상대방이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의. 저번에도 했잖아요. 항상 모든 문제가 그렇거든. 이세 가지 요건은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4조가 안 되는 거, 104조에 적용 안 되는 거 어떤 거 있노? 추인, 추정,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거? 무상, 편무, 경매, 어? 경매, 정여는 104조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럼 이미 답 나왔다고. 42번에 답몇 번? 42번에 답은 몇 번? 4번. 뭐, 읽어서 풀면 안 되고, 읽어서 풀면 핵심 단어 못 찾는다. 핵심 단어 딱 1, 40, 뭐 42번에 답은 몇 번? 4번. 뭐 된다? 추정된다. 추정, 추인 추정 나오면 안 된다고. 수업 시간에 늘 이야기한 거.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야지. 막 해갖고 읽어서 풀면 안 되고, 문제 뭐가 중요하고? 주소. 주소에서 그 다음에 무슨 단어를 찾느냐면은 핵심 단어를 찾는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가단법 있죠? 저 뒤에 특별법. 가단법에서 뭐라는, 가단법은 무슨 대 차려야 되거든? 소비 대 차려야 되는데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가단법 적용 안 하노? 대금. 답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문제 주소를 가지고 핵심 단어 가지고 푸는 거라고.
근데 오늘 문제는 쉬운 거냐 어려운 거냐 하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여러분이 한 70점 이상 그 맞출 수 있게끔 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70점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지. 심각한 문제지.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지금 머릿속에 든 내용이 60점, 70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를 푸는 요령이 안 돼서 그렇다 이게. 요거 꼭 연습해야 된다 요거. 요거 연습. 자, 그러면 일단 41번부터 한번 보는데, 그지? 41번, 갑은 자기 토지를 을에게 1억 원에 매매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갑은 같은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해 줬다. 틀린 것 찾죠. 그러니까 틀린 것 동그라미 딱 하고, 그지? 아. 자, 그러면 이제 요 41번은 가장 전형적인 거죠. 갑을 갑병 하면 누구에게 등겨줬다? 병. 누가 소유자? 병. 그러면 만약에 을은 갑에게 이행불능을 가지고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하고 또 문제에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저번에도 했잖아요. 문제에서 병이 적극 가담 하면 몇 조? 103. 그래서 자 1번 갑니다. 병이 동그라미 딱 하고 적극 가담하여 동그라미. 자, 병이 적극 가담하면 몇 조로 가네? 103조. 후 끊고. 자, 그럼 자, 고개 들고 이 읽어서 풀면 안 되고 이 기본적으로 있죠. 병이 적극 가담했다 하면 일단 몇 조? 103조 무효고. 그럼 이때 누가 나와야죠? 을은 무슨까지 끝까지 찾아오는데 갑을 뭐하여? 대회하여. 그렇지. 읽어서 푸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후 끊고 선의의 제3자에 갔다 하더라도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왜? 을이 무슨 가지 찾아오니까? 끝까지 찾아오니까. 그치? 자, 그 다음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치? 요거. 자, 갑이 을에게 하고 을이 병이 적극 가담. 이 무효죠. 그치? 요건 몇 조 무효다? 103조 무효죠. 무슨 것 가담했을 때? 적극 가담. 그럼 만약에 정에게 넘어갔다. 정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정은 뭘지라도 선의일지라도 취득 못하고 악의는 당연히 취득할 수 없고 이럴 때 103조가 되면 무조건 을은 갑을 뭐하여? 대회하여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오죠. 자 여기 하나 더.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만약에 요 정이 취득 못하게 되면 꼭 껴간다. 정은 제3자잖아. 여기서는 지금 갑을 병이 당사자잖아. 그지? 그럼 요 정이 취득 못하면은 됐습니까? 정은 어쨌든 요 103조에서는 정은 선이든 악이든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총칙에서 뭐 103이든 107, 108, 뭐 109, 110, 사이강박까지 요 제3자가 취득 못할 때는 제3자는 무조건 정은 병에게 뭐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뭐 담보 책임 꼭 기억한다. 그지? 그럼 선이면은 무슨 죄? 해제 플러스 정의 병에게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일 때는 무슨 죄? 해제만 할 수 있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그래서 이건 뭐 전부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 타인의 권리 매매. 이거잖아. 그지? 담보 책임. 꼭 그거 기억한다. 여기서 한다. 어쨌든 자, 야, 갑을 갑병 한다. 병이 적극 가담하면 어른 무슨 가지? 끝까지. 완전히 반대죠? 그러면 병이 적극 가담한 게 아니라 단순히 알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끝이지, 그지?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병이 만약에 갑과 을의 매매 사실에서 악인 경우, 자, 병이 단순히 알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지?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읽으면은 이거 이제 미치는 거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풀어야 된다. 적극 가담, 적극 권유, 적극 요청 이런 단어 없이 그냥 단순히 제2 매순이 알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렇지. 꼭 기억한다. 그 다음 3번 1의 경우. 뭐의 경우? 1의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이전 불이행을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만약에 을이 못 찾아오는 경우는 못 찾아오는 건 갑과 병에게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은 손해배상은 무슨 적 직접이고 찾아오는 경우는 항상 어른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죠? 못 찾아오는 경우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어른 자신의 갑에 대한 이전 청구권 보존할 위하여 갑과 병이 제2매매 계약에 하여 채권자 취소권 된다 낸다 안 된다. 자 4번은 읽어서 이해 못한다. 읽어서 이해 못하고 뭐 한 거 가지고 해야 된다. 배운 거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을이 을이 갑에게 받을 게 돈 같으면은 뭐 같으면 돈 같으면 무슨 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되는데 을이 지금 갑에게 받을 게 돈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5번 자 103조 무효인 경우 끊고 몇 조 무효인 경우 103 자 을은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올 수 있죠. 찾아오는데 찾아올 때는 직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고 항 직접은 아까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은 직전이지만 찾아오는 경우는 항상 어른 갑을 마여 대회하여 그래서 거기서 틀린 거 어른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OX X 그러면 그 5번에서 틀린 거는 왜 틀렸노? 직접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다고. 직접이라는 말 때문에도 틀리고 또 무슨 명의회복이라는 말도 못 쓴다. 와 진정명의회복은 꼭 기억한다. 이전에 취득한 적이 있었어야 무슨 명의회복 진정명 그래서 그 5번에서는 가면 핵심 단어가 두 개지 무슨 명의회복이라는 단어와 진정명의회복이라는 단어와 직접 그치 근데 여기서 구조 그러면 자 무효면은 갑이 소유자지만 갑은 절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746조 국가가 뭐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하는 거 무슨 원인 거벼 불법 원인 거벼 하는 거 그지 그거 자 그 다음에 42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41번은 가장 전형적인 거다 41번 42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41 42 43 44 전부 다 전형적인 거지 뭐 이거 다 틀린 사람은 공부 좀 해야 된다 문제 풀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론 공부하면서 다시 머릿속에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게 저하고 하면 쉬운데 선생님 나 혼자 하면 왜 안 보여 아까 왜 혼자 하면 왜 안 돼 읽으니까 읽지 마라 제발 배운 거 가지고 그럼 선생님 안 읽고 어떻게 풀어 읽긴 읽어야 되는데 끊으면서 핵심적인 단어 찾아라고 그럼 분명히 핵심 단어가 이렇게 준다고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 문제를 푸는 수사관이라고 단서를 찾아야 단서. 자, 그 다음 42번 불공정 틀린 것, 그지? 궁박. 그럼 여러분, 궁박은 궁지에 몰리는 건데, 경제적, 뭐, 정신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그지? 궁박이라면 급박한 궁박을 의미하는 것, 경제적 원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 그 다음에 정여. 무상, 편묵, 경매, 정여 나오면 뭐, 적용되지 않는다. 그지? 딱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읽는다는 말은 이미 어떻다. 내가 아직까지 완전히 모른다는 거지. 2번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정여 딱 나오면 뭐 적용되지 않는다. 그걸 찾아야지. 읽으면 안 된다고. 그 다음 경매 역시 아까 했죠. 2번 3번 같이 나가죠. 어? 무상 편무 경매 정여 4개 한꺼번에 온다.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재의 자 아까 요건은 세 가지인데 현재의 불균형이 있다고 하면은 네 배 이상 그지 적어도 현재의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관적인 요건 경솔 궁박 무경험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요것도 입증 요것도 입증 요것도 입증 일일이 어떻게 한다 입증 추정되면은 입증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겉부와 반대로 현재의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추정된다 OX X 103, 104 간단하게 또 기억하는데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렇게 그죠?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꼭 기억한다고 한꺼번에. 그 다음에 5번 역시 어디다 동그라미 해야 되노? 주인, 그렇지. 주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하는 거지. 읽으면 안 된다 했다. 읽으면은 맞는지 틀린지 모른다는 거지. 그 다음 43번 갑니다. 43번은 제목 붙이면 오 표시지. 자인적 해석.
뭐로 합의했지만 X로 합의했지만 자 어디다가 이런 거는 이미 이제 공부했는데 X로 합의했지만 공부한 걸 가지고 푼다. 문제 읽어서 새로운 거 없다. 전부 다 시험 문제 나온 거 38개는 여러분이 무조건 공부한 것 중에 나온다고. 두 개 안 배운 거 나올 수 있는데 두 개 신경 쓸 필요 없다. 몇 개가 중요하다? 38개. 자 그럼 여기서는 체결하였으나 고까지 끊고 체결하면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차고를 이렇게 Y에 대해서 등기해 줬다. 자 Y의 결함은 뭐가 없노? Y는 뭐가 문제고? 43번에서 Y가 뭐가 문제고? 그렇지. Y는 뭐 했지만 등기했지만 뭐가 없다? 의사표시가 없다. 그래서 Y는 절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무슨 대로? 절대로. 그래서 Y는 누가 가져가든 절대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일단 배운다고. 되겠습니까? Y는 누가 취득한다 이런 말로 오면 무조건 OX. X. Y는 계약도 됐다 안 됐다? 와. 와 결정적인 건 무슨 표시가 없어서? 그렇지. 자 Y는 등기해도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럼 1번 갑니다. X에선 매도인에게 있다. 맞죠? 아직까지 뭐 안 했으니까 X에 대해서는 합의는 했지만 아직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에게 있다. 맞죠? 그죠? 예. 네. Y에 대해서는 Y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 매도인에게 있다. 맞죠? Y는 처음부터 누구 거니까? 매도인이니까. 맞잖아요. 그지? 자, X는 아직 등기 안 했기 때문에 누구? 매도인. Y는 처음부터 누구 거? 매도인. 맞잖아요. 그지? 예. 맞습니까? 예. 그럼 사람들은 1번 아니면 2번, 잘 모르는 사람은 1번, 2번 중에 아마 찍은 사람도 있디예. 있죠? 예. 잡아내라면 못 잡아내는데. 그 다음에 자 요런 식으로 나온다고.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매수인은 X에 대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오. 그럼 Y는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의 적법에 양도되었다면 제3자는 요약이 있다 없다? 없다. Y는 아까 처음부터 누구 거? 매도인 거고 등기는 누구한테 됐다 하더라도 절대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4번. 5번. 이거는 이해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건 무슨 표시고? 오 표시고. 오 표시 뭐 없다? 차고 없다. 자 차고 없는 거 대라. 차고 없는 거 3개. 아니 오 표시와 오 표시 뭐 없다? 차고 없고 또 뭐 대리해서 현명하지 않았다. 대리해서 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뭐 없다? 차고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의식적 불합이 무의식적 불합이 뭐 없다? 차고 없다 하는 거 요 세 개 꼭 기억한다. 여러분 요런 거는 기억해 줘야 된다. 103 뭐 없고 추인 추정 없고 그 다음 뭐 104조는 뭐 무상 편무 경매 정려 몇 조 104조 무슨 공정 없다 불공정 없다 이런 거는 기억해 놔야 된다. 시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절대로 이거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 O 표시 뭐 없다? 차고 없다. 요 차고 없는 거요 세 개.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현명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도 아까 뭐 대리에서 현명하지 않았을 때 뭐 없고 차고 없고 그 다음에 뭐 표현 대리 없다 하는 거 잘 나온다.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런 거 기억하고 그지? 자, 그 다음 44번 갑니다. 44번은 뭐? 통정이지. 44번은 주소가 무슨 정? 통정이잖아. 그지? 자, 갑과 을은 통정으로서 유효, 무효? 무효. 됐습니까? 예. 피하고자 을에게 매도한 가장 매매를 체결한 후, 됐습니까? 을 앞으로 소유권인은 가등기 하여뒀다. 이게 통정 가등기지. 무슨 가등기? 통정 가등기. 그지? 그럼 1번 맞다. 103조는 이다 아니다? 아니지.
이건 103조가 아니고 몇 조고? 108조지. 103조가 되려면은 민법에 규정이 없어야. 그치? 그럼 이 민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몇 조? 108조. 103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갑의 채권은 위 매매 계약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 다음 갑이 위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뭐한다? 취득. 일단은 소유권은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잖아요. 그럼 을 앞으로 지금 가장 가등기만 해놨을 뿐이지 여전히 뭐 가등기가 진짜든 무효, 진짜든 무효든 간에 어쨌든 소유권은 누가 소유자? 갑. 갑이 병에게 처분했다. 병은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을이 나중에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등기에서 본등기한 후 자, 정에게 양도했다면 자, 여러분 그죠? 당사자는 누가 당사자입니까? 갑과 을이지. 됐습니까? 그럼 을이 무슨 등기 해놨는데 가장 가등기 해놨잖아. 그지? 그럼 가등기 해가지고 무슨 등기 했다가 본등기 했다가 나중에 을이 누구에게? 정에게 처분했다. 정은 무슨 자? 제3자지. 그럼 제3자가 뭐면은 선이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악이면은 무효. 이렇게 가잖아. 그지? 자, 4번 갑니다. 자, 만약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무슨 등기한 후에 본등기한 후에 정에게 양도했다면 정이 선인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맞죠? 예. 정은 무슨 자다? 제3자. 자, 5번 사의 경우 정으로부터 자, 여러분 최초 제3자가 뭐면은 선이면은 뒤에 정은 뭘지 그다음에 뒤에 문은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이게 은평을 법칙이다 이러잖아. 앞사람이 유효면 뒤사람은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전등한 무가 악인 때는 유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OX X 이렇게 간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자, 그 다음 45번 차고 갑니다. 틀린 것. 자, 토지를 차고 틀린 것 이렇게 이걸 다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를 알고 매선 청량결과 절반이. 자, 근데 여러분 근데 면적이 숫자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이 숫자잖아요. 숫자가 조금 차이 난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이렇게 절반 이상 차이 난다 할 때는 중요 부분의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1번이지. 핵심 단어는 그렇지. 절반 면적이 하천인 경우 조금이 있다. 조금이 만약에 면적이 다른 용도다. 한, 예를 들면 조금이 만약에 다르다 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지만 이렇게 절반 이상 차이가 나면은 무슨 부분의 착오를 가지고 중요 부분의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2, 3, 4, 5는 맞다. 2, 3, 4, 5는 여러분 집에서 공부할 때 2, 3, 4, 5는 꼭 기억해 놔야 된다고. 그럼 동기. 여러분 동기 하면은 몇 개로 동기 차고 잘 내잖아. 그지? 뭐의 차고? 동기의 차고. 그지? 자, 여러분 동기 나오면은 원칙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지? 근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알려진 경우 하면은 뭐 중요분의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발된 동기 유발된 동기는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유발된 동기는 거의 사기 수준이라고 누구에 있어 시작? 상대방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 그럼 이거하고 비슷한 게 유발된 동기하고 비슷한 게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 기망, 상대방의 기망으로, 사기, 차고, 이런 경우는 상대방의 기망, 유발된 동기는 거의 비슷하잖아. 이런 경우도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요런 거.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45번에 3번 갑니다. 여러분, 이 109조 차고는, 109조 차고는, 109조 차고는 자 109조 차고는 몇 개? 중요 차고와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그지?
요 손해가 발생하는 말은 표자에게 무슨적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3번. 입은 게, 입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게 뭐, 아니라면 뭐, 없다. 됐습니까?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게 뭐라면, 아니라면 뭐다? 없다. 오. 그 다음에 4번은 어디다 동그라미 해야 되노? 시가. 그죠? 뭐, 중요 부분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그렇게 한다. 5번. 핵심 단어 찾습니다. 어? 그렇지. 관할 관청. 나오면은 세 개. 딱. 대장, 등기부, 관청. 다시 뭐. 대장, 등기부, 관청. 알아보지 않고 하면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 그치. 그렇게 푼다고. 총칙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총칙 어렵다는데, 총칙은 알면, 기본 원칙 알면 쉽다. 답 딱 보인다고. 자꾸만 다, 문제 읽어서 아는 걸로 맞추는 게 아니고 딱 시험지를 봐가지고 답이 자꾸만 눈에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빨리 읽었을 때 답이 아 이게. 자 46번 갑니다. 대리. 틀린 거. 1번 대리는 끊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뭐하여 표시하여 대리행위 맞죠? 예. 2번은 복대리는 끊고 누가 선임? 선임 나오면 누구? 대리인 자기의 이름. 하지만 뒤에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틀린 거 2번. 쉽다. 다 이게 평범한 지문이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을 대리행위하면서 본인을 위한 걸 표시하지 않은 경우 끊고. 자, 딱 읽어서 푸는 게 아니고 3번 제목 붙이면 현명하지 않았을 때.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원칙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근데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기소가려면 조건 상대방이 악이 또는 뭐가 있으면 과실하면 누구에게 기소간다? 본인. 그치. 원칙은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그 다음에 4번 경우 끊고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가로에서 뭐라고 해야 되노? 상대방이 악이 또는 과실. 4번은 상대방은 뭐 악이 또는 누구 과실 하면 누구에게 기소한다? 본인. 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 있다 없다? 없고 법정 대리는 있죠. 법정 대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46번 법정 대리는 어떻게 표현하노? 외워라라고. 법정 대리는 자기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있잖아요. 임의 대리는 원칙 없고 하려면은 본인의 동의 또는 뭐 부득이한 사유 하면 임의 대리는 복 대리는 선임할 수 있고 법정 대리는 있다 없다 원칙 거꾸로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노? 예우라 예우라. 그렇지. 자기 책임 하에 복임권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자기 책임 하에 선임했을 때 무슨 과실? 무과실. 부득이한 사유 하면 무슨 실? 과실. 이렇게. 공부 좀 해라. 기본 단어는 외워야 된다. 아까 자 불공정 하면 뭐? 추인 추정 없고 무상 편무 경매 불공정 있다 없다? 없다. 기본 그런 거는 기본으로 기억해놔야 된다. 왜? 시험에서 시간 줄이려면. 저는 어떤 선생님은 외우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왜? 안 외우고 있으면 기본은 외워놔야 된다. 기본은. 뭐는 외워놔야 된다? 기본은 외워놔야 됩니다. 아니, 문제를 단순하게 외워서 풀지 말라는 것이지 기본은 외워놔야 된다. 기본은. 기본은 외워놔야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알 수 있지. 그게 이제 어른들한테 외우지 마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 그 호응이 가는 게 뭐가 안 되니까 암기가 안 되니까 어 맞다 이러는데 안 그렇다. 안 외우놓으면 기본은 안 외우놓으면 약 없다. 자 그 다음 47번 갑니다. 갑의 허락 없이 그의 자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토지를 매매 계약 체결하 했다. 틀린 것. 자 여러분 빨리 구도 외우라. 갑을 병. 누구? 갑은 본인. 을은 누구? 대리인. 병은 무슨 방? 상대방. 근데 을이 유권 무권? 무권이지. 그지? 자 1번 본인이 추인하면 끊고
본인이 취하면은 뭐진다? 책임진다. 그럼 2번 병은 본인에게 상당 기간을 정하여 취임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런 것 전부 다 외워놓은 거죠. 머릿속에 이미. 예고 뭐고 아니고. 3번 어리 단독 상속에. 자 항상 3번 늘 나오죠. 무권 대리인이 지금 잘못했는데 상속받게 됐다. 뭐진다? 책임진다. 그럼 상속받은 본인의 입장에서 책임 안 진다. 추인을 거절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어른 본인 상속받은 본인의 지위에서 계약 무효를 주장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어떻게 해야 되노? 당연히 추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없고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당연히 뭐 추인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어리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끊고 병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어리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출치입니다. 병은 일정한 요건 갖춘 경우 어떨 때 병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일 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악이다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꼭 기억한다.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슨 것 해야 깨끗. 오케이 잘하고 있다. 그지? 그럼 이렇게 병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하면 뭐라야 선의 및 뭐라야 무관실이라야. 자 5번 갑니다. 선의의 병은 갑의 추인이 있기 전에 자기가 확정적 무효 철회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악의일 때는 철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그지? 막 그런 거.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저번 주 거는 조금 어려웠고 오늘 저번 주는 조금 특이한 문제 오늘은 어떤 문제? 전형적인 거. 까다로운 거 없다. 전부 다 FM. 무슨 FM 문제? 지문도 무슨 FM? FM. 되겠습니까? 오, 이 기본. 이 기본 이건 쉬운 거. 기본 뭐 한 거? 쉬운 거. 자, 48번 합니다. 틀린 거. 여러분 권한을 넘는 하면 126조. 여러분 125조만 무슨 대리에만 적용하고 이미 125조에서는 됐습니까? 법정 이런 말로 하면 OX, X. 근데 6조와 9조는 이미 법정 모두 적용된다. O.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유무는 주어끊고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유무는 항상 무슨 시? 행위 시. 모르겠다. 뭐 행위 시. 그 다음에 126조는 조금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야 되잖아요. 기본적 대리권과 반드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노? 등기신청 대리권 수여했는데 등기신청은 공법사법 공법. 그럼 등기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지만 그걸 가지고 팔아버렸다. 매매행위지 사법행위지 해도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면 126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럼 여러분 만약에 딱 해갖고 문제 푸는데 지문에 잘 모르겠다 넘었다 나오면 무조건 몇 조라고 생각해도 좋다. 126조라고 해도 좋다. 그 다음에 복대리의 경우 그날 넘는 표현대리가 복대리의 경우도 넘었다 하면 몇 조로 간다? 126조. 여러분 표현대리는 주소가 어디고 주소가? 무권이지. 그러면 무권이지만 상대방이 본인 책임져 하면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유권대리처럼 본인은 뭐지게 된다? 책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 소송에서 유권대리 주장한다 표현대리까지 조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표현대리는 소속이 무슨 대리니까? 무권이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완전히 다르다. 그게 그런 거. 오늘 거 가서 집에 가서 계속 읽어봐야 된다. 신문 보듯이. 제일 공부는 제일 좋은 게 많이 봐야 된다고. 지금은 이제 뭐 이미 아예 생판으로 모른다 그러면 기본 이론 봐야 되고 기본 이제 이론은 조금 안다. 근데 기본 이론 안다면 이제 조금 알거든. 알 때는 뭐 많이 본다? 문제 많이 봐가지고 몇 점 맞는 게 문제다. 60점이기 때문에 신문 보듯이 운전면허 공부하듯이 계속 보는 이거. 요거 한 집에 가서 한 다섯 번 보고 다음 주 하는 거 또 보고
이렇게 하면은 시험장에 가면 몇 점 나온다? 60점 나올 수 있다고. 지금은 60점 나오는 게 중요하지. 자, 49번 갑니다. 무효 취소. 자, 틀린 것인데 1번 핵심 단어 찾습니다. 이미 토지거래 허가는 눈에 들어온 거고, 핵심 단어 허가 받기 전까지. 뭐 받기 전까지? 허가 받기 전까지는 유효무효 무효죠. 그래서 어떤 효력도 없고 청구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오 넘어가는 거지.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효니까. 그 다음에 2번 핵심 단어 찾습니다. 2번 제목 붙이면 뭐고? 그렇지. 무효추인. 무효추인 하면 오리지널 무효추인 108조. 의사표시 없다가 가장양도 의사표시 없다가 진짜로 좋더라 내한테 팔아라 무슨 K 오케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요 2번은 핵심 단어가 무효추인. 무슨 추인? 무효추인. 소급하지 않음이 무슨 칙? 원칙. 그 다음 3번 끊어야지. 추인한 후.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취소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4번 취소권자가 끊고 어디다 줄치노? 자신이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게 핵심이지. 자,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뭐한다? 양도한다. 뭐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법정 추인. 그럼 그 법률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말은 뭐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뭐한 거로 본다? 추인한 거로 본다. 제목 붙여라. 법정 추인.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 다음 5번 와 틀렸노? 그렇지. 불가분. 여러분 꼭 요거 기억해야 되지. 그죠? 그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 전환은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가 꼭 들어있어야 되냐면 요 두 개만. 분할 가능성 있고 요거 요게 중요하다고. 무슨 가능성? 분할 가능성. 다른 말로 가분적이고 이게 있어야 돼.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상적 의사. 이걸 뭐 가정적 의사. 무슨 적 의사? 가정적 의사. 요 두 개가 있어야 뭐 일부 무효의 법리에서는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 수 있고. 그럼 이거는 무효를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가능성이 있어야?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그럼 만약에 불가분적이다 하면은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 전환 적용 이론은 적용될 수 없다. 그럼 거기에 아까 좀 불가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으면 뭐 일부 무효의 법리 즉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하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전부 무효.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일부 무효의 법리라는 것은 예외 무슨 부분만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무슨 가능성이 있어야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무효를 다른 행위로 전환 행위로 전환 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개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반드시 무슨 가능성이 있고 분할 가능성이 있고 가분적이고 이거 되는데 그러면 나눌 수 없다 불가분적이다 하면은 이거 뭐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의 전환 이론 적용될 수 없다. 요거는 좀 구석에 있는 거고 이거는 1, 2, 3, 4 다 맞네 그럼 잘 모르겠다 그럼 5번 답 이렇게 찍으라고 낸 거다.
너 어떻게 보면 100점 맞지 말라고. 어떤 데 가면 막 잘하는 사람 있거든. 100점 맞으면 선생님 열받거든. 100점 맞지 말라고. 그 다음 50번 갑니다. 조건 기한 틀린 거. 자, 조건 성취로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끊고. 자, 성취되면 불이익, 성취되면 불이익, 성취되면 불이익이니까 대기하겠습니까? 방해하겠습니까? 방해. 그치. 딱 하고 당사자가 방해한 때 끊고, 당사자가 끊고 방해한 때 성취된 거로 본다. 언제 성취된 거로 본다?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해야지.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틀리게 방해한 때 성취된 거로 본다 하면 OX, X 그거 조심한다. 그지?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끊고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자, 정지조건 플러스 성취할 수 없는 경우 하면 이건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마이너스 하면 뭐다? 무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건 절대로 여우는 거 아니랬대, 그지? 네.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의 경우 끊고, 그럼 마이너스. 이미 성취하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뭐다? 무효. 마이너스가 되면 무효. 플러스가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인데, 마이너스가 되니까 무효. 조건 없는 행위가 아니고 뭐다? 무효. 틀리면 안 되겠지, 그지? 이거 꼭 나온댔다. 그 다음에 기한은 특별한 마귀 없으면 채무자에게 있는 거로 추정. 어디에 동그라미 한다? 추정. 본다. 간주. 이렇게 하면 틀린다. 꼭 추정. 그 다음에 기한이 이건 뭐 할 수 있으나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걸 해야지 못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틀린 거 3번. 자, 그 다음에 51번 갑니다. 물권. 틀린 거. 자, 저당권은 동일한 토지 위에 2개 이상, 저당권은 여러 개 승립할 수 있지만 그들 상호간에는 먼저 승립한 저당권이 어떻게 한다? 우선 O.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물권에 대한 방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물권적 청권 인정되지 않는다. OX, X. 그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어떤 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지. 가능성이 있으면 방해 무슨 청구권? 예방 청구권. 그러면 여러분 그죠? 거기서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자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지? 물권적 청구권은 몇 개다? 세 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인데 요거는 뭐? 방해, 예방. 요거 조심해야 된다. 예방. 또는 요거. 또는 무슨 배상의 담보? 손해배상의 담보 하는 거. 요거 잘 나온다. 요거. 또는 이나 선택적으로 해야지 및 그리고 함께 나오면 OX, X. 그죠? 요거 조심한다. 그래서 어때? 틀릴 거 2번. 여러분,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자, 어디, 핵심 단어.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이건 무슨 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다? 만 땅. 하면, 여러분, 지금 주택에서는 얼마? 서울 기준 1억 천. 이하의 보증금 중 얼마? 3,700을 모든 저당권보다 무슨 저? 먼저. 그 다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럼 저당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세 개 중에 몇 개만 있다? 두 개. 그치, 그런 거. 그 다음 52번. 52번 딱 읽어보니까 가을 병인데 됐습니까? 자, 병에게 이전하기로 합의. 합의 딱 보니까 제목 붙이면 무슨 생략이네? 중간 생략이네. 그게 여러분 다 배운 거라고. 문제 안 배운 거 딱 가면 이거 딱 중간 생략이네. 그럼 합의 아니면 직접. 그럼 직접 안 하면은 병은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자, 합의했다 하더라도 중간자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수업 시간에 한 거거든. 그런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대, 이게. 그런 거 가지고 푸는 거지. 그러면, 자, 문제에서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노? 합의에 동그라미 하잖아, 그지?
갑을 병은 합의하였다. 그래서 1번 병은 직접 갑에게 있다 없다? 있다. 오 넘어가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합의했다 하더라도 중간자 을의 등기청구는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쟁점 알면은 쭉 읽으면 빨리 읽을 때 쭉 하면 딱 보면 눈으로 딱 봐야 된다. 눈으로. 그 다음에 3번 병으로부터 병에게 경륜 이전 등기는 그대로 마다 유효. 설명할 거 없죠. 그지? 설명해 주세요 하면 이 사람은 공부가 안 된 사람이다. 이게. 막 이런 거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이미 문제 풀이는 이런 거 막 설명하고 하는 단계가 아니다고. 그 다음에 4번. 위 3의 경우 합의 없이 갑에서 병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 등기는 그대로 마다 유효.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대로 마다 유효. 그 다음 만약 위와 같은 합의가 없는 경우 병은 을을 대위하여 을에게 이전 등기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치? 이런 그냥 주는 문제지. 뭐 1, 2, 3, 4 기본이고 5번. 그치? 그 다음 혼동. 그러면 여러분 혼동 나오면 간단하죠. 혼동. 혼동. 혼동은 어떻게 풀어? 혼동은 혼동은 딱 그 여러분 뭐지? 혼동은 조금 까다롭게 보이지만 혼동은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있을 때 끝 순위가 이전, 양도, 뭐 매수 하면은 이거는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하고 끝순위 아닌 사람이 이전 양도 매수했다.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일단 누가 사야 된다? 끝순위. 그지? 그 다음에 또 요거 갑의 토지에 을이 무슨 권을 가지고 있고? 지상권. 여기에 병이 무슨 권? 저당권 물고 있다. 자, 근데 을이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이전받았다. 요 지상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지? 근데 뭐 지상권자가 뭐 저당권 이전받든지 저당권자가 지상권 이전하면은 요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요 꼬리 물기. 그럼 요거하고 마찬가지 원리다. 끝순위가 끝에 물고 있는 사람이 관련이 있다. 뭐 병이 지상권 이전받든지 지상권자가 저당권 이전받다. 지상권은 뭐한다? 소멸하고. 그 다음에 을이 갑, 갑이 을. 누가 물고 있는 상태에서? 병이 물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갑, 갑이 을. 을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요거 하고 딱 나오는 거 정해져 있다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 요역지, 성역지. 갑과 을인데 그냥 단순하게 요역지 권리자가 요역지 권리자가 성역지를 매수 매수 이전 하면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지? 근데 요역지가 공유다. 요역지가 뭐다? 공유다.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일 경우 누가 공유자? 1인이 성역지를 매수 매수했다.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그렇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되지. 단독일 때는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 샀다.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 1인이 승역지 샀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항상 이런 두 부류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고. 딱 혼동은 요거 요거 쭉쭉쭉 꼬리물기 요거 지역권 혼동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잘 내는 게 이해 아니다. 이해는 이미 끝났고 금방 요 선생님이 해준 거 기억하고 있다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는 거? 맞추는 거다. 이다 아니다 가지고 맞추는 거라고. 그 다음에 요거 잘 낸다.
1번 임차권, 2번 저당권인데, 요것도 항상 요런 시험은 어떤 게 나오냐면, 요런 두부류, 두부류. 그냥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 1인이 승역지 샀다. 혼돈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다른 학원 갔는데 선생님이 요것만 설명하잖아요. 요것만 설명하잖아요. 근데 시험은 요거 안 나오고 뭐가? 요거 나온다고. 요 두 가지 다 알아야 된다고. 그럼 또 요거 잘 보라. 요것도 마찬가지다. 먼저 된 사람 임차권자가 매수 이전 양도받았다.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죠. 근데 이번 저당권자가 매수 이전 양도 뭐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요 기본 원리 요거지 그죠? 요거 맞습니까? 요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1번 무슨 건? 임차권. 2번 저당권인데 요거는 뭐고? 매수 이전 양도잖아. 그지? 요 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신청 또는 뭐? 실행. 하면은 저당권은 소멸하고 말소 기준 권리 몇 순위? 2순위잖아요. 저당권 소멸하고 누가? 임차권인데 뭐만 남노? 임차인. 임차인이 경락받았다. 누가 경락받았다? 임차인 자신이. 임차인 자신이 경락받았다. 자기 혼자만 남자 지금. 그럼 임차인 자신이 경락받았다. 임차권은 무슨 동으로? 그렇지. 임차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요거 잘 된다. 요거는 1순위일지라도 소멸한다고. 요거하고 다르잖아 지금. 요거는 무슨 매고? 경매고. 요거는 매수 이전 양도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요거하고 지금 다르잖아. 꼭 기억해야 된다. 요즘 요거 잘 나온다. 이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고 요즘 요거하고 요거. 자 갑니다. 그래갖고 보면은 자 53번 갑니다. 혼동 물건 틀린 것. 갑 토지에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 그럼 이거는 거는 그냥 저당권 한 개만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자기가 설정해 놓은 토지 샀다. 혼동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그 다음 2번 지상권자가 동시에 지상권 위에 무슨 권을 취득하면은 저당권. 요거. 문제 봤을 때 요 유형이 어느 건지 요거. 요 저당권자가 지상권 저당권 하면 저당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2번은 요거다. 2번은 이런 문장 지금 굉장히 많이 생략했지, 그지? 2번 굉장히 생략했다. 생략했는데 요거 몇 번이다? 요거. 지상권에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저당권인데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면은 지상권 위에 있는 무슨 권을 취득하면은 저당권을 취득하면은 요 저당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 다음 3번 지역권자가 그냥 하면 요거 단독 소유일 때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 지역권자가 승역지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그 다음에 4번 갑토지의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뭐하면 취득하면 지상권은 타인의 저당권은 목적이 되어 있을 때 자, 요 저당권이 물고 있으면 요 지상권은 혼돈으로 요 지상권자가 뭐 토지 받았거나 토지 건물 받아도 요 지상권은 다른 저당권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요 지상권은 혼돈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럼 갑니다. 5번 갑소의 어린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병이 저당권 그러면 임차권이 1번 저당권이 몇 번? 2번인데 거기에 어리는 무슨 건이지? 요거 아니고 요거 경매가 아니고 지금 어리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취득 요거 무슨 덕? 취득 하면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요거다 위에 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 어리 취득 매수 취득
자, 그 다음에 54번 갑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옳은 것. 여러분, 악의 점유자는 무조건 악인데, 자, 어디에다 동그라미? 악인데 소비. 악인데 뭐다? 썼다. 물어줘야 된다.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되죠, 그거. 여러분, 선이 점유자 무슨 수치권이 있다? 과실 수치권이 있고,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뭐, 이득,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자, 요거, 악이, 네. 악인데, 과실 수치했거나, 됐습니까? 악인데 과실을 뭐 했다? 수치. 또는 악이 과실을 뭐, 수치는 다른 말로 뭐, 소비. 같은 말이지. 이건 뭐, 무슨 이득이 있다? 부당이득이 있다? 부당이득이 있고, 악인데 과실을 뭐 했다? 수치 못했다. 뭐 했다? 수치 못했다. 됐는데, 악인데 과실 수치 못했다. 수치 못했는데, 뭐, 악인데 수치 못했는데, 되겠습니까? 요거 중요하다. 악인데 수치 못했다.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무슨 이득? 보상 의무 있다. 요 과실 잘못. 요거는 잘못. 서로 수치 못했다. 뭐, 보상 의무 있다. 요거는 뭐 없이? 과실 잘못 없이 못했다. 뭐, 물어주지 않는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 요거. 근데 악인데 만약 수치한 거나 소비했다 무조건 물어줘야 되고 못했다 뭐했다? 못했다 잘못이 있는데 못했다 잘못으로 못했다 뭐하고 물어주고 잘못 없이 못했다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한다 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악인데 여러분 만약에 수치한 경우는 물어주고 수치 못했는데 잘못이 없다 물어주지 않는다. 조까지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54번 다시 합니다. 1번 악이 소비 이게 핵심이다. 악이 소비 무조건 뭐한다? 물어준다. 그치? 근데 악이 여러분 필요비 유익비는 선이든 악이든 똑같다. 지금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뭐 필요비와 유익비 그지? 자 악인데 통상의 필요비 있다 없다? 있다. 유익비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번 정답 3번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자 원인 없이 하면은 타주 원인 없이 하면 뭐다? 타주. 자주든 타주든 관계없고 뭐이면은 선이면은 이득. 자 핵심 단어는 뭐의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 무슨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 하면 이득.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은 핵심 단어가 무슨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 나오면은 요거 뭐 이득,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한 경우 선의의 여러분 선의의 자주라야 무슨 이익? 현존이 선의라 하더라도 타주면은 뭐 전부 선의의 점유 언제나 현존이 OX, X 선이면서 뭐라야? 자주. 면은 현존이. 선이라 하더라도 뭐, 타주. 면은 뭐, 전부. 그래서 4번은 선의 점은 언제나 OX, X. 그지? 그 다음에 점유자가 비용 들어갔을 때, 자, 이건 선의 악이 도둑놈도 달라 할 수 있는데, 언제? 반환 청구 받은 때. 물건 점유물 반환 청구 받은 때
적시가 아니고 점유물 반환 청구 받은 때, 점유물 반환 또는 청구 받은 때 또는 반환 시에 비용 주세요 할 수 있다. 그 다음 55번. 여러분, 을은 값 소유 명의로 된 A부동산 20년 넘게 점유하여 완성했다. 자, 을이 완성했습니다. 1번. 자, 점유 취득시 뭐 해야? 등기해야 완전히 소유자. 그럼 아직 을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끊고, 아직 등기 안 된 상태에서 원 소유자가, 자, 등기, 어쨌든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몇 년 땡. 20, 모든 게 적법으로 변하잖아. 언제 점유 개시 소급에서 원 소유자는 20년간 사용료 달라 할 수 없다. 틀린 거 2번. 만약, 자, 을이 지금 취득시효 했는데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갑이 병에게 처분했다. 완성 이후에 바뀌었다. 완성 이후 새로운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만약 갑이,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에 원칙적으로 을은 병에게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위 3의 경우 갑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면 을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그래서 자, 3번. 자, 을이 완성했는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갑이 병에게 처분했다. 자, 점유자는, 완성한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그럼 완성한,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에게 여전히 행사할 수는 있지만, 갑은 이행불능인데, 그랬다고 해서 갑이 병에게 처분했다고 해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대기 중에 있다가 4번처럼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 빠르게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5번 갑니다. 위 3의 경우 만일 병 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자, 갑에서 병에게 넘어간 게 원인 무효라면 을은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56번 갑니다. 옳은 것. 자, 보존행위는 하면 무조건 무슨 자? 각자. 여러분, 공유와 합유, 다시 뭐, 공유와 합유는 보존행위는 무슨 자? 각자. 총유는 사원총의 결의. 조심한다. 그 다음, 제3자가 침해한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 없다로 해야 틀립니다. 무슨 따? 없다. 곧 빠졌죠, 그죠? 없다가 아니고 무슨 다가 맞습니까? 있다가 맞죠. 근데 없다 해야 2번 틀리고 2번도 틀리고. 3번 맞죠, 그죠?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분할 금지 약정할 수 있다. 3번 정답. 2번 없다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시험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그죠? 이런 나오면은 2번, 3번 답 두 개 하겠지, 뭐. 그 다음에 자, 4번 갑니다. 4번은 어디에다 줄쳐야 되노? 그렇지. 공유물을 임의로 처분해서 공유물이 핵심이다. 공유물 처분. 물건 자체를 처분하려면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그 다음에 공유자 중 1인이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가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나누어 가진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지? 잠깐 쉬었다가 57번.